오히려 청년층들이 중년층 이상의 기성세대 선생님들한테 편견이 오히려 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좌파 우파 끝이었거든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분명 둘중 하나로는 이렇게 쏠려 있겠지라 생각했는데, 댓글들을 보면서 아 뭔가 이분들은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찾아서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 그거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놀랍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니까 저번에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아, 쥐야, 너 근데 이제 좌파야? 이러더라고요. 예,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도 아, 그런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사실은 아마 다들 이거는 말씀은 좀 드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사실은 생각보다 실제로는 이제 젊은 친구들, 자녀분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정반대로 투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우파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좌파 우파에 대한 편견은 오히려 청년층이 더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래도 뭐 잘못 생각은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그 친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비난이나 비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으면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주신 또 감사한 선생님들이 계신 게 뭐였냐면, 아 근데 이 시간대에 방송하면 그런 청년층들이 보나라 또 걱정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나서 댓글들을 쭉 보잖아요.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일단은 제 주변에서부터 보고, 지호 씨 주변에서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댓글 보다가 댓글이 또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댓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댓글 하나하나 남겨주시는데, 그 댓글들이 모아서 보잖아요. 그럼 되게 생각보다 아, 이 사람들 되게 합리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져요.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을 다음에 한번 하나 가져올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보수이고요. 하지만 김어준 선생님의 뉴스공장을 듣습니다. 왜냐? 그래야 자기도 너무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합리적인 게 어떤 건가라는 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고 탐구해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또 청년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진짜 볼만한가 보다. 왜냐면 여야 구분 없이 다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예,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좋은 효과들이 있다. 그리고 계속 거짓거짓 제가 이제 채팅 읽어보니까 대생 원래 거짓이라는 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거든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야지 이제 잘 믿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근데 어느 뭐 방송사나 그게 아직까지는 판단이 아 여기는 100% 여긴 가짜야 뭐 조중동은 얘네 다 구라야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더좀 뉴스도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한번 제 생각을 점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열심히 조금 비교 균형 있게 한번 가보기 위해서 보수 성향 채널 추천도 항상 요청드렸고, 예. 변희재 TV 미디어워치 이렇게 추천해주신 EQ 채널 많았었는데요. 제가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는 없는데 다른 채널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있더라고요. UAE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란을 설명하잖아요, 예. 지금 발언을 나온 것에 반박하고 입장문을 표명한 게 이란이니까. 근데 이번에 무인기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인기 사건이요. 무인기 사건 저희 선생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도 알긴 알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도 알죠. 근데 그 무인기를 만든 곳이 어디냐? 이란이다. 그럼 적국이 맞지 않냐?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조금 다른 방, 아니, 저는 선생님들 그래서 왜 채널을 추천해 주시고, 지금도 이동형의 이제 꼭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채널을 왜 추천했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가요. 원래는 항상 채널이 너무 많이 추천해 주셔서 놀랐는데, 이해가 가요. 채널을 막 추천해 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저는 그 무인기, 이란에서 무인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국으로 하는 게좀 그런 게, 그러면 저희도 지금 뭐, 북유럽에다가 수출했잖아요, 무기를. 그러면 우리나라랑, 물론
러시아를 좋게 보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사람들도 그럼 우리나라랑 지금 러시아랑 적국이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으로 하면 그렇게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로 청년들이 이란이 적국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적국 찾아본 이유가 그거예요. 이란이 우리나라 적군이야? 그래서 UAE 지금 UAE에 지금 우리나라 군이 가서 주둔하러 간 거야? 지원 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나무위키로 찾아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 이거 보라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자. 왜냐면 또 자녀분들한테 또 저희 채널을 또 공유해 주신 선생님이 또 많으셔가지고 감사하게 청년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설명이 또 들어있어요. 청년들이 또 공유 받았을 때 한번 보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희 채널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좋으신데, 사실 그 청년들이 처음 딱 진입을 하면 잘안 봅니다, 내용을. 왜냐면 평소에도 잘안 보는데 공유해 줬다고 해서 그 내용을 깊게 못 봐요, 사실은. 근데 딱 하나는 있죠. 어떤 게 있죠? 우리 엄마가 자꾸 보내주니까 보려고는 한번 눌러는 봐요. 근데 내용이 조금 관심사랑 떨어지면 안 보려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럴 때딱한 가지만 봅니다. 댓글들을 봐요. 저는 근데 이 댓글들을 제가 그래서 영상에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이쁜 댓글들을 다 봤거든요. 그 댓글들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요.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되게 길게 또 이런 걸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다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또 여기 보면 좋겠습니다. 링크까지도 친절하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 댓글들을 보면 이제 놀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한명 보여줬거든요. 물어봐요.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 댓글을 다냐? 우리 알림이 황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포털에 걸린 기사 제목과 댓글 자주 가는 커뮤니티, 유튜브, 네, 맞습니다. 우리 자박 선생님이 저희 하루하루 발전한다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댓글보다 알마보다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댓글이 여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랭킹이 있었었잖아요. 네네. 가장 인기 많은 뉴스. 그러면 내용을 읽기보다는 댓글을 먼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댓글 1등이 뭐라고 생각하고 2등 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많이 들어갔었던 것 아,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수진 선생님, 알림이 황희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 황희도 선생님님을 추천해 주셨던 선생님 중에 한 그렇죠. 분이셔서 제가 기억합니다. 김선아 선생님, 상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럴 일도 없네요. 여기 댓글은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깨끗하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금 이란 UAE와 이란 발언에 대해서 영상을 다른 채널 하나를 보고 왔는데 그 이란을 이제 무인기와 비교를 하면서 무인기를 만든 국가다라고 설명하는 채널들을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또 전혀 정반대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좋아요도 많고. 반면에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이분들 한번 다 와서 이 댓글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 왔나요? 아니야, 그럴 수는 아직 못하는 아, 게, 그래요? 왜냐면 저부터 공부를 오늘 이제 막 하는데, 아, 예. 어제는 공부가 덜된 상태, 오늘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한 상태. 예. 근데 이제 딱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 간의 의견 입장차가 다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의견 차 중에 누굴 고를 거냐? 둘다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인데, 딱 보고, 댓글 보고, 합리적인 사람 댓글을 좀더 시선이 가겠죠.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이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정도로 되게 뭔가 기쁩니다. 뿌듯하고.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지금 한두 명한테만 제 채널 알려줬거든요. 저 나오는 건안 봐요. 댓글만 봐요. 댓글만 봐요. 그러는데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 이런 논란이 있었고. 자, 아까 말씀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실의 발언 혹시 아시나요? 뭐, 외교부에서 한 발언 아시나요?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보시면 대통령실 발언은 뭐, 사실 저희보다 선생님들이 다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현지에서 UAE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이라크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명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이제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란, UAE 적대국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런 내용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저는 이제 방금 이제 뉴스공장 보면서 실시간으로 옆에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봤잖아요. 예. 찾아봤는데 잠깐 동안에 UAE와 이란의 관계 22년 8월부터 열심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 예.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봤는데 적대국이 맞지 않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답할 수가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항상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예. 분명 저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사실은 어떻게 뭐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국회의원은 뭐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뭐 뛰어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언이 어떻건 나쁘건 좋건 간에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땐 뛰어난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의 발언이나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 채널에 보시면은 가끔 제가 이 내용들을 왜 준비를 했냐면 제 채널을 보면 이제 작지만 아직 그 또 반대로 여기는 너무 벌써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것 같네 라고 댓글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댓글을 보고, 이 글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오히려 반대로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적대국 맞지 않나. 그렇게 알려져 있다. 조금 그래서 이 부분에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전 좀 적대국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우리나라 외교부 그게 외교가 그게 뭐라고 하죠? 외교 그 부라고 하나요? 외교부네. 그게 있잖아요. 영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교관? 그게 있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설치돼 있는 게 전 적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긴 해요, 사실. 대사관 같은 것들이 다 있고. 아, 그렇죠. 한데. 대사관이 있는데 왜 그런지 저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이거 제가 더 가져왔어요. 왜 더 가져왔냐면 비교하기 위해서 더 가져왔어요.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면 이게 편향적인 거냐 편향적인 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뒤에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반대로 자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저기 이란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나와 있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란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당 국가라며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태영호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한국과 이란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자꾸 이렇게 띄우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된다고 띄우는데 민주당은 과연 한국과 이런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 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금 비판을 또 했어요. 예. 자,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시나요? 대체 이 적이 이란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보고 이란이랑 적이라는 걸 주장하는 건지 아니 차라리 이란 출신이면 몰라요. 예. 이란에 있다 귀화한 지 얼마 안 되면 좀 들어볼 만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다른 국가를 적이란 걸 주장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고 여기 밑에는 좀 더 센 것 같아요. 악당 국가라면 사과해선 안 된다. 제가 아까 그 앞에 내용에서 봤던 게 요거잖아요. 요 내용을 봤었거든요. 군주제라는 걸 배웠잖아요. 전제 군주제라는 걸 저희가 배웠잖아요. 예. 대통령의 발언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왜냐? 그 주변 국가까지 전부 다 전제 군주제라서 그 모든 한 명에 의해서 모든 국가가 통치가 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자리 잡아와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 발언에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 국가도 시민들도 다 보겠죠. 국가의 시민들도. 예. 그런 사회와 역사를 가져온 나라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말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당원들 얘기보다는. 그리고 저는 뭐 나라끼리는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그 국민들이 그 나라를 좋아해 주는 건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러한 국민들이 좀 되게 우리나라를 좋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뭐 주몽이나 대장금 이런 것들이 시청률이 거의 80%가 나오고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할때 가전제품도 한국 제품으로 해야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뼛속까지 우리나라를 좀 좋아라 해주고, 그리고 한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란에서 떴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는 국가한테 조국이라고 하면 그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아까 찾아보면서 검색해보면서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드라마. 아, 대장금이나 주몽이요? 맞아요. 그 검색을 하는데 이제 한류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들을 몇개 봤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뜬 거였구나. 한류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서 그런 부분도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남아나 뭐 일본 이런 데 빼고는 처음 발판이 됐던 게제 생각으로는 이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류라는 게. 그래서 테헤란로가 그런 의미였군요. 이제 수교를 하면서 이제 사이가 좋으면 뭐 도로 같은 거를 뭐 수도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뭐 강남 거기 보면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네네. 이란도 똑같이 소울로라는 게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테헤란로가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 어제 들었을 때 예. 이름이 비슷해서 알려주기 쉽게 같은 이름의 그런 곳이 예. 있다라고 설명을 좀 이해를 했었는데 다시 또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UAE랑 지금 오랫동안 수교를 맺어왔죠. 그쵸, 이란이죠. 예. 이란이랑 수교를 맺어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구나. 그쵸, 이제 친목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준 거죠. 이제 도로나 이런 명을. 어쩐지 너무 테헤란로 이름이 똑같길래 신기했었거든요. 예. 그런 게또 그렇게 또 이어졌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란 쪽에서 그래서 지금 반박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했냐? 자꾸 균형을 찾아서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원래 이란은 우리나라에 대해 태도가 어땠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